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의사소통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회는 한국 작가 김영식, 신민영, 한인 미나 작가 스테파닐리, 혜성 스님을 포함해 각기 다른 문화권에 있는 작가 12인의 언어를 시각 요소로 사용한 30여 점의 작업들을 선보입니다. 플러싱타운홀 최성우 홍보 디렉터는 1년 반 만에 좋은 전시로 관객들을 맞이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앞으로 타운홀에서 기획된 다양한 문화 행사들에 대한 한인사회 관심과 방문을 당부했습니다. 이번에 이 전시회를 통해서 다른 그 cultural background의 작가분들과 다른 문화도 공유하고 서로 스토리를 공유하면서 다시 우리가 모인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그래서 이 작품들 자체도 그 여러 가지 다른 언어 그리고 다른 문화 배경들을 이제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communicating beyond words 해서 언어는 우리가 다르지만 우리는 결국 함께 공동체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려고 합니다. 이번 그룹전을 기획한 스테파닐리 큐레이터는 한글 한자, 영어 등의 문자들이 타투 아트, 갤리그라피, 민화, 스트릿 아트, 회화 등 작가 각자의 다양한 해석을 통해 표현된 작품들이 전시가 된다고 소개했습니다. 언어를 시각 요소로 활용해서 재해석하고 그걸로 작업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을 함께 모았는데요. 다양한 언어권과 문화권에 있는 작가들이 같이 함께 하는 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스테파닐리 큐레이터는 특히 한글날이 있는 10월에 한글의 아름다움과 더불어 한자, 영문, 러시아 등 다양한 문화권의 언어의 아름다움을 시각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관객들이 찾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직접 눈으로 그림이 있는 공간에서 그림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크고요. 그럼으로써 영상이나 뭐 화면으로는 느낄 수 없는 여러 가지 말로는 표현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와 힐링 같은 것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프닝 리셉션은 15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열리며 전시와 더불어 23일에는 오후 2시부터 3시 30분 스테파닐리 작가가 진행하는 미나 컬러링 워크숍이 마련됩니다.